세계 3대 국제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충청북도의 새로운 슬로건인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가 브랜드 슬로건 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윤희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 새 이름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가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브랜드 슬로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은 작년 가공식품 부문 못난이 김치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명실공히 충북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세계 3대 국제광고제 중에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은 국가자산으로서 가장 가치있고 경쟁력 높은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됩니다. 위원회는 도시 브랜드는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국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담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는 점에서 충북의 브랜드 슬로건이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탄생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충북의 새 이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